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 영월에서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긴 했는데, 잘 자고, 또, 항상 같은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운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숙소랑, 세경대나, 그리고 영월 스포츠파크 있는 데랑 아주 가까워가지고, 몇 번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예, 달리거나 뛰거나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평행봉이랑 철봉하는 것도 찾아서, 예, 오늘은 그렇게 코스로, 예,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근처에 무작정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어제 턱걸이랑, 예, 평행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빨간 장갑도 준비해서, 예, 운동 끝 무렵에는 근육 운동도 또, 예, 많이 말고, 예, 적당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보시죠. 다리를 건너, 네, 세경대 쪽으로 이렇게 가봤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오다가, 예, 옆에서 이제 차가 서가지고 이렇게 빵빵하길래, 뭐지? 이렇게 한참 보다 보니까, 네, 세경대 하경우 교수님이랑, 예, 또 아침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인사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최근 들어서 또 위인드론 관련돼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오늘 이따가 오후에 안 그래도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이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운동 시작한 만큼, 예, 또 열심히 또 운동해 보겠습니다. 또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 만나고 그러니까 왠지 좀 더 힘이 나네요. 네,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큰 길로 뛰어갔고, 예, 햇빛이 좀 세서 땀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오늘은 운동을 하는데 햇살이 좀 많이, 예, 이 눈부시고 또 이렇게 안경도 바뀌는 거 보니까 자외선 지수도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또 집에서 또 바로 나오느라 모자도 그렇고, 예, 선크림도 못 바르고 나왔는데 오늘 조금 살이 탈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차피 여름 때 되면 살이 타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가실 때 좀 건강 생각하셔서 모자 항상 쓰시고, 예, 선크림도 바르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 가보시죠. 그늘 쪽으로 가게 되면, 예, 확실히 시원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도 햇빛이 너무 강렬했네요. 네, 저 멀리, 예, 별마루 천문대도 보이고, 네, 푸르름이 가득한 영월입니다. 네, 쭉 가다가, 예,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예, 하송리 은행나무 있는 데로 가게 됩니다. 네, 그 운동의 반환점인 하송리 그 은행나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야,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햇빛이 좀 많이 이렇게 내리쬐가지고 운동하는데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기온 자체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좀 시원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시원한 바람은 맞는데 그늘로 가면 시원한데 이렇게 양다리 있는 쪽에 오면 진짜 살이 잘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럼 계속 마저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유 배달 하시는 분을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네, 운동하다가, 네, 화장실 모여서, 네, 중간에 소변도 보고, 네, 근처에 뭐 이렇게 근린 시설이나 관련된 이렇게 공원도 되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네, 어렵지 않게 뭐 운동하다가 볼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처에 볼링장이나 골프장이나 수영장이나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초이스가 되면, 예, 운동도 할 수 있는 이 스포츠 파크입니다. 네, 뭐 영월 구민뿐만 아니라 조만간 코로나가 좀, 예, 잦아들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놀러 오시고, 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철봉하고 평행봉 있는 곳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네, 이제 출근 시간이 돼서 그런지 차들도 많이 보이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빨간 장갑을 끼고 철봉과 평행봉을 하기 위해서 장갑 잘 다듬어서 끼고 한번 매달려 봅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긴 하는데 깔짝깔짝 되는 것보다 그냥 쭉 내렸다가 등 근육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면 좋다라고 해서 일단 열심히 해봤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죠. 옆에 꼬마 친구가 와가지고 또 하면서 제니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땀도 많이 나가지고 이제 안경 벗어놓고 또 운동 시작해 봅니다. 자, 이번엔 평행봉 차례. 평행봉 하고 그 전에 연습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하면서 힘 붙일 때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내려올 때 아직 어깨 힘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한 바퀴 구르면서 내려오는데 아직까지는 잘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준비, 회전! 약간의 여유를 두고 바로 철봉 시작해 봅니다. 처음에는 한 10개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할 때 되니까 한 5개 겨우 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다 홍윤아. 김 박사 화이팅! 이렇게 열심히 철봉도 하고 평행봉도 하고 운동 마무리 잘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가는 거리 한 400m, 500m 남았는데 마무리 운동 약간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원래 오늘 오전에 미팅이 있었는데 뭐 대표님이 뭐 약속이 급하게 잡히셨는지 이렇게 펜딩이 됐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또 서울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